네. 네. 아, 저 일단 뭐 가볍게 좀 시작을 하네요, 네. 느낌은. 뭐 다음은 좋습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셨네요. 예. 명절에 톡을 주고받는 짝사랑하는 누나가 있는데 인별 스토리에 내일 심심한데 놀아줄 사람이라고 글 올렸길래 용기 내서 누나 내일 뭐해요? 같이 좀밥 먹을래요? 라고 DM 보냈더니 약속이 있다고 하네요. 스토리 올리자마자 말 걸었는데 그 사이 약속이 생긴 걸까요? 야, 이거는 좀 약간 즙이 좀 나오는데요, 저는. 이거는 그 사이에 이 사실 스토리는 이제 하루 만에 없어지니까 언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스토리를 확인하자마자 물어봤는데 나 일이 있어라고 답장을 받았다. 이거는 조금 저 어허. 뭐 예, 씁쓸해. 이건 약간 즙 나오네요. 이제 시작됐네요, 느낌이. 아, 이제 온다. 아, 이제 좀 예, 이제 저희의 오네요. 일상을 좀 이해하십니까, 이제? 예. 근데 이게 이제 디폴트급인데. 로드왕님이 평범한 사연인데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디폴트예요, 이런 예, 건. 포그바님은 샵너 빼고라고 그분이 올린 것 아, 같다고. 거기에 분명히 있었을 예, 샵너 빼고. 아, 텐데. 예. 잔인하네요. 어린청강님, 너보다 타자가 엄청 빠른 사람이 있었겠지. 야, 이거는 누나 뭐예요? 했는데 먼저 아, 했다. 근데 어린청강님도 그쪽이구나. 그쪽은 뭐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솔로 쪽인데 이분도 너보다 타자가 엄청 빠른 사람이 있었겠지 약간 이 느낌인데 이런 야 위로와 공감이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약간 혼미하네요. 살짝 혼미합니다. 어질어질하죠? 예.